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8월 27일, 기해년, 임신월, 병신일에 대해서 오늘의 운세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운세도 지나갔고, 이제 화요일 운세인데요. 지금 눈에 띄는 특징이 있죠.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지금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원숭이 글자는 다 아시겠지만 경금이 속에 또 들어있죠. 물론 임수도 들어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경금이 들어있고, 그리고 원숭이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두 개가 포개어졌을 때 저희는 신신병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움직임이 커요. 인신사회 중에서 아시겠지만 인신사회라고 하는 그 글자는 이 신월처럼 앞에 나와 있는 첫 계절의 글자이거든요. 그 저희가 생지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계절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두 개가 포개어졌다면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을 때이 원숭이 신은 하체에 해당이 돼요. 하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다리, 기차, 비행기, 열차, 기차나 열차나 똑같은 말이고 자동차 이런 걸 타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인신사회를 많이 겁을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지만 해라고 하는 이 기해년에 속해 있고 임신월에 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기호는 이해가 가시죠? 신에 속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신이 더 세져요. 아무래도 이동 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에너지가 보통의 여느 날보다 커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날중 하나입니다. 네, 너무 미리 겁은 먹지 마시고 그냥 이날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증폭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임수가 뜬 날이잖아요. 임수가 뜬 날이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오행 상승표를 참고해서 지금 육신을 다 적어놨어요. 육신을 다 적어놨고 병화 입장에서 이제 임신월에 속한 병신일이잖아요. 그래서 병신일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양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기해년에 일단은 병화 입장에서 적는 거니까 절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병신 이잖아요. 병지가 돼요. 얘는 여름에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병사묘의 병지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본인들의 일간을 다 투출을 해냅니다. 자, 사람의 10가지 천간이 있고 본인에게는 다 천간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가 일간이라고 그러고요.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인의 일간 찾는 방법, 만세력 잃는 방법, 이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고 건너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본 안내를 충실히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질문을 문자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저 그거 이제 답안 드릴 거예요. 너무 성격 급하신 분들, 너무 막 떠먹여 달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오십시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갑목분들. 갑일간분들은, 오늘 식신이 절지에 앉은 날이에요. 네, 식신이 절지에 앉았다는 것은 자식이 식신에 해당이 되죠. 자식과 잠깐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하고 계시던 일을 잠깐 중단을 하시거나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준비하려고 할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목하겠습니다. 네, 을목분들은 상관이 되고요. 이 글자가 상관이 되고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일적으로 뭔가 뚜렷하게 비전이라든가 결과물이 생기지는 않는데 불안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아직 뭔가 결과물이 생기려면 좀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막막할 수 있는 화요일이 될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지금 임신월이기 때문에 임신월은 무토가 7일이
예, 그리고 임수가 또 7일 지나갔고요. 저희는 경금 16일. 예, 여기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병화를 한번 볼까요? 병화분들께는 이 글자가 비견이 되고요.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병화가 병신일을 맞이하니까요. 그래서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왜 병지냐면, 사오미 때가 걸록제왕 쇠지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하고, 이제 이 신유술의 신은 가을 글자예요. 이때는 이제 병사묘라고 해서 병지에 속하게 됩니다. 비견이 병지에 놓였다는 말은 비견은 나의 친한 사람들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이 좋지 않고 말 그대로 병지니까 병든 다할때그 병이거든요. 본인이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든 거죠. 오늘 하루 자체가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뭔가 기계가 고장이 나서 쩔쩔매고 있다던가 아니면 병화분들이 좀 손재주가 많은데 어쨌든 병화분들이 딱볼때 본인이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해줄 수 없는 분야인 거예요. 보통은 도와주려고 하시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뭔가 지금 안타까운 거죠. 컴퓨터가 잘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전기라던가 이런 손재주가 필요한 부분에서 안타까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이 글자가 겁재가 되죠. 겁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병신이 원래 그렇습니다. 음양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겁재가 목욕지에 앉았다는 것은 겁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친한 범주는 아니고 경쟁을 하는 범주예요. 주로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은 가족인데 조금 다르죠. 형제와 자매가 분가를 하시거나 이사를 나갈 수 있어요, 이날.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토 볼까요? 네, 무토 분들께는 병신일의 병화가 편인이 되고 병지에 앉은 날이에요. 기부라든가 기증을 했다든가 헌혈을 하셨다거나 혹은 나의 어떤 병명에 관한 진단서, 서류가 되겠죠. 이것을 우편으로 받으시거나 팩스로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것을 오랜만에 꺼내 볼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자, 이제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께는 이 글자가 정인이 되고요.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학생과 직장인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분들은 지금 뭔가 국영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런 분야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는 성적이나 어떤 실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부분인데 일이나 학업을 계속 지금 쓸데없이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토분들 힘내시고요. 아마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자, 경금 한번 볼까요? 경금분들은 이 글자가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경금에게 가을 글자는 반갑죠. 근데 편관이 왔기 때문에 나한테 편한 업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정말 완벽하게 해내실 겁니다. 나를 누르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이 일이. 오늘 하루 화요일은 아마 주변에서 부탁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훅 끼어들어온 그런 업무를 맡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정말 완벽하게 경금분들은 일참 잘하시거든요. 그거 완벽하게 해내실 거예요. 자,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께는 정관이 되고요.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병신일이. 회사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강요를 해요. 오늘따라. 태도, 어떤 일적인 능력, 거기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 아래 직원들을 다루는 부분들, 기술적인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적당히 내가 오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업무 범위의 선을 쫙 확실하게 긋고 누가 쓸데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닌 이상 쳐내는 현명함이 필요해요. 선을 긋고 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착한 사람 좋아하는 회사는 없어요. 예, 그것도 일 잘하는 요령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못해서 막 무조건 다 해줬어요. 근데 우선순위 정하고 해주셔야 돼요. 여우처럼.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일간분들은 편재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에요. 예, 편재라는 것은 들어와도 많이 들어와 봤죠?
빠져나가는 재성이죠. 금전이죠. 금전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발이 달렸어요. 오늘 날개도 달렸고 발도 달렸어요. 금전 지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계속 돈이 새어나가요. 이체도 많이 나가고.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게 27일일 텐데, 그냥 로그아웃돼요. 통장에서 월급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금전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구매하지 마시고요. 곧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현명하게 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계수 남았습니다. 계수분들 정재가 되고요. 정재가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예, 사지는 제가 좀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계수분들 정재가 사지에 앉았다면은 생계랑 관련된 금전 수입에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이 갑자기 비지? 이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 잔액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번 달 통장에서 생활비라고 생각했던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족이나 친지에게 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갑자기 훅 들고, 그게 간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나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이번 달? 이러면서. 휴가철이기도 했고, 또 8월 달에 금전적으로 좀 저조한 실적을 올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휴가철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운적으로도 아무래도 재성이 좀 마르는 그런 기간입니다. 금전 관리 현명함이 많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갑부터 계까지 천간 10가지를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주의하셔야 되는 거라면, 교통수단 이동하실 때, 그리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꼭 한번 주변을 또 돌아봐 주시고요. 나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에서 한번더 아이는 좀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꼭 손을 잡고, 보통 눈앞에서 잘 놓치시거든요. 그런 안전보건은 꼭 명심해 주시고, 임신월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임신월은 사건 사고가 많을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요. 뭘 타고 다니시는 분들부터 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까지 주변을 항상 잘 살펴보시고, 길 걸어 가실 때는 스마트폰 웬만하면 주머니에 좀 넣고 길을 보면서 걸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별도로 특강이나 이런 수업을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실명을 밝히시고 제 밴드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명 밝히기 좀 그러신 분들, 혹은 해외에서 인증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제 카페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등업은 모두 자동 등업제고요. 밴드는 가입수락 이외에 별도 등업은 없습니다.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화요일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또 수요일 영상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